전화 통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민순이에요? 네. 몇 살이에요? 잠깐만요. 네. 잠깐만. 여보세요? 심상치 않습니다. 여보세요? 민순아. 네. 날 따라와. 몇 살이야? 저 고2요. 오케이. 고2고요. 자, 문과 이과야? 문과요. 오케이. 문순이고요. 자, 어디 살아? 서울이요. 뭐 기분이야? 왜 이렇게 자꾸 끊기죠? 대박이다. 대박이다. 민순아! 잠깐만요. 엄마한테 애기 좀 할게요. 엄마한테 이걸 왜 애기 11시인데 이 자식아. 어머니는 왜? 아니 너 혼자 같이 얘기해. 같이 얘기해 민순! 네? 민순아! 네? 네? 나도 좀 얘기 꺼주고 대화해. 네 말씀하세요. 이게 고민이 뭐야? 고민이요? 또 그냥 지금 만들어 볼게요. 긍정적. 야 고민 만들지 마. 이거 방송 언제부터 봤어? 처음부터 봤죠. 처음부터. 처음 무슨 영상으로 입덕했는데? 저 그 언니한테 고려대 타임 난리 난 그거에서 처음 보고 살짝 반해버렸잖아요. 그 고대 오고 싶나요? 아니 저 연대요. 연세, 고려대 타에서 난리 났는데 연세대 보고 싶고. 일단은 민순아 연대 뭐 무슨 과 가고 싶은데? 언론영향 인기 많다.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임마. 어때요? 뭐야? 야 민순아. 네? 오케이 발랄합니다. 네. 최근에 이제 민민민우 채널에서는 어떤 콘텐츠가 더 살콤달콤해서 재밌었어? 요즘 좀 영문법 강의 이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. 그거는 재미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. 그게 재미없고. 너 다 지금 그럼 뭐가 재밌는데? 아 미비카긴 하지만 재미는 없고. 그니까 재밌는 게 뭐냐고! 재밌는 건 최근에 본 영상 중엔 없는 거 같은데? 끊어. 나가. 연대 총장님 만나러 가. 너 독수리 타. 아니 재밌지만. 독수리 키워 집에. 짜증나니까. 재밌지만. 아니 안에 그 칠판 찢어버릴 거야. 그 분필 사는데 72,000원 들었어. 조회수 9,000이면 9,000원밖에 안 나와. 짜증나. 그 분필 값도 안 나와. 나 그거 다 찢어. 그 영상으로 내릴 거야. 아니에요. 뭐가 아닌데. 근데 그래도 그게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? 솔직히 얘기해봐. 홈코너보다 안 재밌어요. 아니 홈코너는 새된장에서 돌아올 거고. 야, 김민순 야 이 성만 말해봐. 성 뭐야? 아버지 성 뭐야 임마? 이민순! 야 홈코너에서 만약에 BTS 노래했어 재밌어 안 재밌어? 저 BTS 안 좋아하는데요? 너 좋아하는 아이돌 있어 없어? 저 민민민들밖에 안 좋아해요. 와 들었다 갔다 또 오지네. 이민순! 그러면 민민민우가 아이돌이면 민민민우가 하는 홈코너 봐줘야 될 거 아니야? 그러네. 뭐야? 민순아 일단 강의 영상은 재밌게 강의하면 재밌긴 해? 뭐 술게임 강의 이런 거 재밌었어 안 재밌었어? 강의하는 영상 중에는 제일 재밌죠. 강의가 다 쌈노잼인데 그 중엔 재밌었다라는 그런 굴욕적인 말투야? 정답입니다. 여러분들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이거 야 강의 좋아하는 분들 좀 등판 좀 부탁드리고요. 강의 좀 등판 좀 해줘요. 등판 좀. 민순아. 네. 만약에 네. 민민민우가 인강에 나온다 어떨 것 같아요? 유튜브가 아니라 아니에요? 바로? 바로 1타다. 근데 학생들은 좋아하겠지만 네. 학부모들은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? 야 학부모가 돈을 내는데 학부모님들이 안 좋아하면 어떡해. 그러네. 뭐야 민순아. 네. 그 유튜브 편집본으로 박제해도 됩니까? 제가 재밌게 한 게 있나요? 충분히 재밌어 임마. 그래요? 그래. 야 평소에 핵폭행 11말 많이 듣지 학교에서? 아니요 저 찐따인데요. 찐따야. 자 찐따야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뭐야? 하고 싶은 말은 중간고사 잘했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아주 거의 뭐 JKI급 4차원 소년대. 우리 찐따야 우리 민순 성공하고 우리 꼭 연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네. 네 고생했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야 오늘 좀 민순이가 좀 괜찮다 활약들이. 좋고요. 야 오늘 유튜브 편집부 한 3개 구했다. 그러니까 나이 나왔어. 애들 너무 웃겨가지고. 자 바로 가시죠. 여보세요? 여보세요?